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대지진이 곧 발생을 할 것인가? 최근 일본 도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1시 26분, 일본 혼슈 남부 오가사와라 제도의 도리시마 근해에서 리히터 규모 5.7, 진원의 깊이는 430km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근처 도쿄와 지바 등에선 미세한 떨림이 감지됐으며, 이 도쿄 경찰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을 포함한 부레고리 국가들에서 강진이 빈번하게 관측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 이번 달 11월 1일부터 22일 현재 화요일까지의 규모 7 이상의 지진을 살펴보면, 먼저 11월 9일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7.0, 11월 11일 남태평양 통가에서 규모 7.3, 11월 12일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7.0, 11월 22일 오늘 화요일에도 솔로몬 제도,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을 보면 미에현에서 이상진역, 이게 강진과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해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약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어제 발생한 이 도리시마, 오가사와라 제도의 도리시마 근해의 지진도 진원의 깊이가 무려 430km입니다. 문제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최근과 같이 연속하여 신발 지진, 깊은 지진이 발생한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 강진이 발생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가 일본 대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벌써 지진 방송을 몇 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질문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던 질문입니다. 왜 항상 오가사와라 제도의 신발 지진이 일본의 대지진과 연관이 되면서 이 도쿄와 후쿠시마에 이 강진이 발생하게 만드는 이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하는지는 계속하여 연구를 해볼 부분입니다.